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먹놀잠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 아기는요, 먹다가 맨날 자요. 그래서 수유통도 너무 짧고, 잠도 길게 못 자요. 하시는 엄마들의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먹놀잠,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우리 애기는 왜 먹놀잠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일은요, 엄마들이 느낄 때, 아, 이거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기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이고 우는 아기를 달래고 이런 일상만으로도 너무 바쁜데 엄마들은 또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 모유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모유를 또 아기한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기가 먹놀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마가 쉬는 시간을 절대 가질 수가 없고 또 아기가 잠을 잘때 엄마가 함께 주무시지 않으면 엄마는 금세 지치게 돼서 금방 번아웃 되게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임기응변식에 막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조급한 그 방법으로 엄마들이 육아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엄마의 과부하를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먹놀잠은 엄마와 아기에게 규칙적인 일과를 제공하고 엄마에게 쉬는 시간을 줄수 있고요. 또 아기에게는 적당한 수유통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먹놀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에게 먹놀잠을 학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네, 아기가 먹을 때는 확실히 먹게 해주고 또 아기가 놀 때는 확실하게 놀게 해주고 아기가 잘 때는요. 확실하게 자게 해주는 것이 먹놀잠의 핵심이에요. 엄마들이 어플에 아기의 패턴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시죠. 언제 먹었고, 언제 잤고, 언제 소변 쌌고 이런 걸 기록을 해놓으시는데 그 일주일치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한 화면에 띄워서 한번 보세요. 규칙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엄마들 아기의 먹고 자고 놀고 패턴은요, 원래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육아를 할때 관찰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요, 아기의 소변과 대변과 몸무게 성장이에요. 그러면 아기의 먹놀잠 패턴은 관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도적으로 아기한테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기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 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먹놀잠을 해주는 아기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 셋째는 좀 그랬어요. 근데 첫째는 먹고 계속 잤어요. 그래서 먹고 자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아기는 당연히 수유텀이 짧아지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엄마의 하루 일과가 하루 종일 아기를 쫓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먹놀잠은 엄마가 인내심을 가지고 1주에서 3주가량을 꾸준히 애기한테 학습시키면서 나중에는 먹놀잠이 저절로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생아를 키우면서 첫 번째 학습시켜야 될게 먹을 때는 확실히 먹는 거야. 놀 때는 확실히 노는 거야. 잘 때는 확실히 자는 거야. 그래서 먹놀잠이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엄마도 쉬는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학습시킬 때는 좀 바쁘고 힘들어도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엄마 분명히 여유 있게 아기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먹다 자는 아기들은요. 우선 모유 수유를 설명을 드리고 또 분유 수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기가요. 젖을 빨다가 자는 원인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우선은 엄마들이 모유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기가 먹다가요. 잠자는 일은요, 사실 아기한테는 되게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먹다가 자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엄마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가요, 먹다가 눈을 감고 아주 열심히 빠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에게는 그냥 엄마가 좀 두셔도 되세요. 그리고 수유통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짧게 빨아도 잘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두셔도 되세요. 하지만 짧게 빨고 자꾸 졸고 수유통도 너무 짧게 오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먹놀잠을 충분히 가르쳐 주셔야 되세요. 아기가 이렇게 젖을 물었어요. 젖을 물었는데, 먹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빠는 힘이 딱 약해진다 그럴 때 엄마들이 그래도 빨고 있으니까 아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아기는 금세 깊은 수면으로 돌입해 버려요. 그래서 아기가 빠는 힘이 약해지고 오물오물거리고 중간중간 빨다가 쉬는 시간도 길어진다 그러면은요.
당장 유두를 빼세요. 유두를 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가슴을 살짝 눌러서 아기 입꼬리에 손가락을 살짝 넣어서 아기의 입꼬리를 살짝 들어주시면 그대로 빠져요. 그러면 수유쿠션이 이렇게 그냥 눕혀요. 일어나야지. 우리 귀염둥이 일어나자. 일어나자. 깨워요. 깨우는데 아기가 유두가 그 순간에 푹 잠들기 전에 유두가 딱 빠지면요. 눈을 탁 뜹니다. 왜 유두가 빠졌지? 이러면서 탁 떠요. 의아한 표정을 딱 지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유두를 딱 빼고요. 엄마들 아기 침대를 멀리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학습시켜야 될 때는 엄마 무릎 앞에 딱 아기 침대를 두세요. 수유 쿠션에 딱 맞닿게 딱 두세요. 그런 다음에 아기를 내려놔요. 내려놓으면요, 아기가 다안 먹었고 엄마가 나를 지금 내려놨기 때문에 짜증을 좀 내면서 깨요. 네, 그러면 먹다가 자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아기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 나 먹다가 자면 엄마가 유도 안 주는구나. 아, 나 먹다가 자면은 엄마가 젖병을 안 주는구나. 이거를 계속 깨닫게 돼요. 계속 깨닫게 되면 나중에 아기가 먹다가 자지 않는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물려요. 또 자요? 다시 내려놔요. 네, 엄마가 이거를 동선을 침대를 저쪽에 두고 엄마가 또 걸어가서 내려놨다가 다시 아기를 데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침대를 탁내 무릎 앞에 두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체력적으로 소모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아기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 수유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나는 효율적인 수유를 하겠다고 딱 결정을 내리고, 아기 중간에 깨우는 시간, 중간에 잠깐 트림시키는 시간, 이쪽 가슴 먹이고 이쪽 가슴 으로 이동할 때 아기 깨우는 시간 모두 포함해서 약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효율적으로 끊임없이 깨워서 먹이세요. 그렇게 하면은요, 아기가 분명히 정량을 먹게 되어 있어요. 네, 아기가 너무 자서 도대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 유두를 빼고 젖병을 빼는 타이밍을 엄마가 늦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우물우물하면 깨우세요. 자, 분유 수유도 마찬가지예요. 분유 수유도 아기 젖병 이렇게 먹이고 있었어요. 아기가 자요. 네, 아기가 눈을 이렇게 막 깜빡 졸려요. 젖병 딱 빼요. 빼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품에서 안 일어나요? 아기 침대 탁 눕혀서 덩그러니 두세요. 네, 바닥에 눕히시는 분들은 좀 쇼파 옆이나 이런 데로 좀 해주세요. 바닥에 눕혔다 이러면 엄마 무릎 상할까 봐 걱정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눕혀놔요. 눕혀놨다가 아기가 딱 깨면 다시 데리고 와서 자, 이제 먹고 자자. 다시 먹여요. 먹이는데 아기가 또 눈을 멀으면서 또 자요. 다시 빼요. 일어나야지. 품에서 안 되면 다시 내려놔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셔서 정량을 먹여주셔야 돼요. 먹다 자는 아기들은 다안 먹고 잡니다. 그러면 30ml를 1시간마다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시면 엄마 과부하 그래서 육아가 완전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기에게요,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아기에게 한 번에 아기의 몸무게에 맞는 정량을 딱 먹여주시고,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40분에서 30분 동안을 꾸준히 아기를 깨워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먹이셔야 돼요. 엄마 가슴이 약간 비워지는 정도, 젖병에서 완전히 아기가 다 먹은 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꾸준히 애기한테 계속 깨워서 먹이세요. 계속 깨워서 먹이세요. 그러면 이거를 엄마 단박에 이룰 수가 없어요.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도 엄마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이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아기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기가 막 졸려서 자고 싶으면 재우나요? 먹고 자는 아기들은 트름을 잘안 해요. 왜냐면 자는 사람이 무슨 트름을 해요? 자는 아기가 왜 트름, 어떻게 트름을 할수 있겠어요? 네, 다 먹고 나면은요, 지금 트름 자세를 해야 되지만 아기가 트름을 하지 않고 너무나 졸려한다 그러면 역류 방식 쿠션 위에 덩그러니 두거나 아니면 아기 침대 우선 내려놓으세요. 그럼 아기가 깹니다. 깬 상태에서 바운서나 역류 쿠션으로 옮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아기를 자, 안아주지 않으면 혼자 잠을 못 들죠, 지금은. 그러면 아기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5분에서 30분 정도, 생후 6주 이전 아기들은요, 약 5분에서 30분 정도 놀수 있어요. 놀리세요. 그래서 과도한 자극보다는, 엄마 옆에 있어. 아까 잘 먹었지?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래. 그리고 아기가 만약 짜증을 낸다 그러면, 혹시 덜 먹었다 싶으면 한번더 수유를 잠깐 해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아기가 깨서 노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모유먹이나 젖병 먹일 때 30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아기가 놀때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놀았고, 그럼 이미 수유텀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기가 눈을 이렇게 한다거나 졸려한다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아기를 속삭이를 싸서 이제 아기한테 재울 모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노는 동안 트름 거의 합니다. 네, 노는 동안 트름해요. 그러면 트름을 안 했다 그러면은요,
방울수 이렇게 앉혀놨다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 엄마가 살짝 애기를 안아주시면 보통 트름을 해요. 트름을 단박에 시키시려고 계속 트름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기한테 솔직히 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노는 시간과 트름 시간을 겹쳐서 내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불편해하거든 살짝 이제 저기 역류 방지 쿠션에서 상체만 딱 들어서 토닥토닥토닥 그리고 다시 눕혀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가 노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트름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졸려하면 이제 재웁니다. 재울 때는요 아기들은 원래 종종 잘 깨요. 그리고 엄마를 특별히 찾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 때는 울려서라도 재워야지. 저는 좀 그건 좀 반대. 저는 아기가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까 봐 그거는 좀 별로예요. 아기가 울 때는요, 엄마가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네, 굳이 아기가 울지 않고, 잠이 안 와서 눈은 감고 있네, 이렇게 할 때는요, 엄마가 굳이 아기를 바로 앉지 않아도 되고, 옆에서, 엄마 옆에 있잖아. 엄마 옆에 있으니까 우리 잡을까 하면서 옆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꾸 잠에서 깨려고 할 때, 뒤척이는 거는 그냥 두셔도 되지만, 뒤척이다가 갑자기 아기가, 찡그린다. 그럼 그건 이제 울려고 딱 시동 딱 거는 거야. 그때는 엄마가 옆에서, 오, 엄마 옆에 있네. 우리 귀염둥이 찾아, 찾아.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선 이렇게 살살 누워있는 애기를 토닥토닥토닥 엄마 옆에 있네. 코 찾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애기가 빵 울음을 터뜨리면 그때는 엄마가 안아서 애기를 재워주시되, 네, 아기가 혼자 잘수 있는, 그리고 누워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또 제공해 주시면 되셔서 오늘은 아기가 내 품에서 잤지만 방금 전에 누워서 10분 정도 졸릴 때 보낸 것들이 아기한테 계속 학습이 되면서 나중에는 누워서도 잘수 있게 됩니다. 네, 엄마들이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아기의 신체 신호에 빠르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아서 이런 학습을 할 때는 아기 옆을 좀 지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기가 깊은 잠을 잘 때요. 자주 깨지 않도록 하셔야 먹다 자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엄마가 옆에서 함께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아기가 잘때 엄마도 주무세요. 제가 이렇게 코칭을 많이 합니다. 엄마들은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 거다 내려놓고 이런 학습을 할 때만큼은 집안일은 조금 내려놓고 아기와 같은 패턴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네, 아기가 더 깊고 효율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아기한테 꾸준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아기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어머, 하면서 막잘 놀아요. 그럼 엄마들이, 어머, 얘 노네? 이따가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면 젖을 먹여야지, 분유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선 잠은 충분히 잘수 있도록 엄마 옆에서 지켜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아기가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난 즉시 수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잠을 자고 아기가 놀았어요. 그럼 뭐예요? 먹다 자는 거잖아요. 먹잠이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먹놀잠 패턴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10분에서 30분 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는 거예요. 충분히 잤으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먹이세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푹잔 아기가 먹다가 자는 일이 작아지겠죠. 물론 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깨웠을 때더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기가 충분히 잠을 자게 해주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먹게 해주고, 또 확실하게 놀면서 트름하고, 확실하게 자고를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저는 먹놀잠 패턴 학습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엄마한테 과부하가 걸려요. 아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언제 깰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기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먹놀잠 패턴이 잘 잡히고 아기 규칙적인 거가 딱 잡힌 아기들은요. 엄마가 지금 잠자니까 한 시간 뒤에 일어날 거야. 한 시간 동안 나는 나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잘까? 잠깐 TV 한 프로 볼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좀 떨어볼까? 내가 저번에 사놓은 육아책을 좀 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적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 애기가 수면교육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우리 애기가 요즘에 먹는 양이 조금 떨어졌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더 먹여볼 수 있을까? 막수 때 유축을 해서 조금 더 줘볼까? 이런 지혜로운 발상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육아의 지혜들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아기의 패턴을 내내 쫓아가다 보면 엄마는 계속 조급하고 임기 은변적인 그런 단순히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육아법을 선택할 수밖에, 왜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뭐 되는 게 없어, 애기 왜 이렇게 키우는 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에게 분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코칭을 신청하시면서 먹는 잠이 너무 안 되고 애기가 한 시간마다 30ml씩 계속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서 애기를 깨우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면서 애기 수유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애기를 이렇게 깨우고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내려놓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아기의 먹는 잠 패턴을 딱 만들어 드리고, 이제부터 엄마는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했을 때 엄마들이 하루 이틀만 해도 선생님 너무 여유가 있고요, 제가 마음에 너무 안정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아기들도 있고요, 1, 2주 혹은 3주까지 걸리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기들의 기질에 대한, 네, 혹시 민감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엄마들이 이것을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들 좀 힘드셔도, 네, 힘드셔도 우선 어떤 교육법, 어떤 육아법 이런 거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먹놀잠 패턴을 가지고 규칙적인 일과를 만들어줘서 아기가 항상 규칙적으로 먹고 놀고 잘수 있도록, 네, 엄마가 먼저 학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님의 내 깊은 사랑이 엄마의 가정에 큰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